누구냐면요. 네, 이거. 짜잔. 어? 아, 예. 아, 예.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이랑 먹방하는 흥삼이라고 합니다. 흥삼이 오빠였어요. 어, 그냥 조개구이랑 회 같은 거 먹자, 그지? 어, 여기 왔으니까. 겁나 어색하다. 사람도 안 나오게 저희 먹는 것만 찍을게요. 어, 그래. 당연하지. 아, 이거 참, 이거 말하고 있었지. 브이로그에 와서 외국인들이 댓글 달잖아. 내가 말했잖아. 아, MG 보이프렌드 흥삼. 그 이거 비치는 장면으로 그렇게 했었다면서. 아,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흥삼이 오빠 같다고. 이제 아니, 멍치나 이런 거 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투리랑 바로 구별하니까 대번 알잖아 그냥. 근데 네. 외국 사람들은 다 똑같이 들리나봐 말하는 게.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막 이런 게 약간 비슷하고, 반사되는 모습으로 보거나 하면은 비슷하고 이러니까 그런 그러나. 갑자기 네 남자친구만 알고 하면서 뭐 흥삼 뭐 이러더니 갑자기. 근데 난 더 웃긴 게 한 사람만 그랬으면은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댓글 밑에 리얼리 하면서 막 대댓글로 막 다른 거야. 아니 근데 오빠가 화면에서만 보니까 실제로 뭐 덩치가 얼마나 한지 모르고 이렇게 보통 상반신만 나오니까. 제가 아까 오빠 만나기 전에 저희 오빠가 똑같은 사람이 올 거라고 성격 똑같은 사람이 만날 거라고 하면서 좀 이따가 만날 거라고. 어, 근데 이거 진짜 여기가 다 바래. 비주얼 미쳤다 이거. 소주 가게야 이거. 내가 할게. 또 나중에 또 뭐라고 하지 말고. 언제는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뭐라고 한다고. 내가 해야 된다며. 근데 원래 내가 더 빨라서 내가 더 잘해. 아니 지금은. 이거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느리니까 이게 안 좋다. 아, 이래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런다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하면서 또 그런 소리 한다고. 나중에 가가지고. 또 그거 댓글 달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상처 받아갖고 그냥 저기 하는 거야. 아 근데 그런 걸로 상처 받아도 없다. 사장님 이거는 이제 거기랑 이름 맞춰서 가야 돼. 그치. 왜냐면 거기가 만약에 9시부터 일하면은 뭐. 이거 우리가 맞춰가야 되니까. 비 오니까 더 늦었죠. 비 와서 더 천천히 와서 무서워갖고 너무 멀어. 좀 나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나 많이 말린다고? 안 가려? 아니 안 들려갖고 네 목소리 안 들려서. 그러니까 낯을 많이 가려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랑도 그렇고 못 찍고. 이게 아까도 하러 갔는데 좀 진지한 분위기도 맞았지만. 깨야 되나요? 네? 네. 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 어차피 아니라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말 주변도 없고. 그리고 내가 아까 제가 만나는 유튜버들 중에 유일하게 만나는 사람 딱 3명 있는데 그 중에 1명인데 이렇게 막 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변으로. 남들 봤다 되게 불편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 예, 근데. 그 사람 중에, 그 3명 중에 1명인데 약간 제가 맨정신이거나 하면 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술 취하면 막 오빠!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뭔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나마 조금 친해서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좀 약간 자연스럽지가 못하는. 아 근데 너는 지금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 너 합방하는 거 거기서 맨날. 아 그건 있죠. 모르는. 내가 그냥 합방 다른 분들이랑 하면은 그거예요 그냥. 막 인사하고 자기 소개하시고 먹고 맛 어땠어요 그러고 끝. 너는 근데 나 진짜 많이 가려. 진짜. 저도 약간 근데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긴 한데. 오빠는 여자한테만 낯가리지 않아? 남자들한테 똑같아. 아니 말 잘하더라고. 아니야 근데 처음 했을 때도 이랬어. 그냥 뭐지? 다음날 되니까 술 취했을 때는 또 바뀌었다가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이게 원래대로 돌아왔잖아. 햄진님 말 좀 끊지 말라던데 나보고. 햄진님 아니 근데 솔직히 햄진님 말하기 끊지 말라던데. 솔직히 끼어들어서 말하기는 딴 말하긴 하잖아요. 햄지님 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다니까. 햄지님들 팬 때문에. 내가 다음 편에 얘기해야 돼. 무서워갖고. 내가 다음 편에 얘기할게. 말을 못하겠다고. 다 내 편이라고 했다고. 야 지금 8시 몇 분이거든? 옮길까요? 50분이니까 딴 데 가서 간단하게 한잔 할까 일단 거지. 맥주 같은 거 그지? 빨리 신발 찍어서 신발. 야 우리 셋다 신발 똑같은 거야. 셋다 오퍼스. 어디 갈 거야?
아무데나 일단 빨리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대충 그냥 먹어야 될 것 같아. 시간 얼마 안 남았어. 10시에 문 닫으니까. 내가 하나 얘랑 대화할 때 맨날 말하는 거 있거든? 이거잖아. 만약 예를 들어서 아, 흥삼이는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뭐 실제로는 뭐 그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맨날 무슨 흥삼이 오빠는 겉으로는 에이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막 이런데 그러죠. 아니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막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되는 거야. 오빠 이렇게 하잖아. 내가 이러면 뭔데? 막 이렇게. 아니 말을 해. 똑바로 말을 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맨날 그런 걸로 싸우는 거야. 말하다. 그러다가 별거 아니잖아 그게. 그러면 아 그게 뭔데 자세히 말해봐 이게 아니라 얘가 계속 아 그거 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그게 뭐냐고 하다가 막 서로 감정 상하는 거지 막 그러다가. 하잖아. 아니거든. 아까 진짜 오면서 고속도로에서 싸웠다니까요. 아니 고속도로에서 왜 싸웠는지 알아? 이거 말해줘봐. 말해줘봐. 여기 있다가 이 이거 하지 말고 말해줘봐. 이 안녕히 계세요. 비가 그쳤다. 비. 어 진짜 시원하다. 오빠 잘 먹었어요. 아유 뭐 그래도 오늘은 일단 아쉽지만 이까지 하고 네, 다음에 청주에서 한번 다음에는 네. 다음에 보자. 오빠 조심히 가세요. 예, 여기 조명이 안 보여서 뭐 된 건지. 빨리 가야 돼 지금 경주. 나 여기 뷰. 네, 그건 좀 쳐라. 진짜 칠 걸 안 보여가지고. 우와. 이 오빠는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빨리 가자 이러네요. 뭐 이런 거 안 챙기고. 어, 오늘 시원하다. 비 안 와서 다행이야. 야, 바다 보고 가자. 잠깐 일로 와봐. 여기 출입금지로 돼요. 야간 출입금지야. 지금 들어갈 수 있어. 문화 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들어가 있잖아. 오늘 날씨는 좋네. 비 안 오고. 근데 이렇게 바다 색깔이 똥물이냐 그지? 지영. 어? 이제 오늘 어디 갈 거냐고. 경주를 경주. 가서 편집자를 동생. 만나서 편집자 동생을 만나서 밥을 사주고 이제 경주를 이제 거기 갈 만한 곳 갔다가 태우고 청주 가는 거지. 요번 브이로그는 재밌을지 모르겠네. 근데 나는 근데 네. 재밌으려고 찍은 건 아니잖아 요번 거는 그. 어 치즈의 어. 치즈가 다르지. 많이 도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떡 같은 거 그지? 떡? 근데 진짜 제가 만들다가 거기서 마스크 벗고 하면 안 돼가지고 구석에 가가지고 몰래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던데? 맛있어. 안에 치즈가 들고 그걸 바로 만들어서 먹어서 더 맛있나 봐. 근데 여기서 생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모래다가 다 먹어야 돼. 야 이거 좀 먹을래. 야 이거 사자. 지난 학기 큰 걸로 사야지. 저게 됐지. 이거 이것도 샀어 두 개. 너 옛날에 파워에이드 한참 빠져가지고 술 먹으면 파워에이드 한 통 다 먹고 바로 또 자요. 그게 숙취 해소법이었어요. 아 어제 흥삼이 거 만나가지고 여기도 10시까지니까 근데 우리가 7시에 만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만났는데 술을 빨리 먹느라고 지금 숙취 장난 아니에요. 심지어 숙소에 물이 없는 거예요. 아, 그 전에 들렸을 때 물을 다 먹어가지고 아, 진짜 목말라. 나 죽을 뻔했어요. 지금 물이... 날씨 봐봐. 지금 날씨 근데 비는 안 오잖아. 근데 또 비 올 것 같아. 그 구름 보니까 어둑어둑하다야 지금. 근데 와. 경주는 좀 이쁠 때 가야 되는데 그 편집하는 동생이 그 경주 살거든요 지금. 가까워가지고 어, 그래서 그냥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냥 간 김에 우리 좀 여러 군데 가려고 했잖아. 이거 계획 틀어진다 내가 볼 때. 먹구름 막 끼고 있어 지금. 그래도 지금 나 행복한 게 지금 100%야. 거기 숙소 간 이유가 그거잖아. 우리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전기 충전기 있어가지고 그냥 기름 넣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꼭 충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숙소도 뷰가요 앞에 바로 모텔 있고 창문을 여니까 그거예요. 원래 포항에 이쁜 숙소가 되게 많잖아요. 앞에 바다 뷰 막 해가지고 여신처럼 여자 옷 벗고 이불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통영 갔을 때 호텔 갔잖아 거기. 거기는 우리가 호텔이고. 처음 가는 호텔이야. 사실상 거기로 정한 게 뷰 뭐 이런 걸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1순위가 그거였거든. 충전기. 지하에 충전기 있는 거. 그 충전기가 있는 걸 찾아야 돼 계속 갈 때마다. 여러분 저는요. 근데 뭐 얘기하려고 있었는데. 아 30대가 넘어가가지고 체력이 너무 딸려요. 저 원래 영양제 같은 것도 안 먹었었거든요. 그 전에 그런 생각 건강을 생각 안 하잖아요. 멀티비타민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먹는 거요. 멀티비타민하고 유산균. 그거 먹어요. 뭐 여러 가지 다 먹잖아. 그거는 그거예요. 약이 아니라 그거는 어느 날에 밤 늦게 먹었을 때 다음 날 얼굴 덜 붓게 해주는 그거야. 근데 약쟁이잖아, 제가 약쟁이. 제가 근데 여러분 훨씬 많이 먹죠. 누구는 오메가 먹고 뭐 마그네슘 먹고. 아니 그 한 칸이 거의 약으로 꽉 차 있는데 약쟁이지 그게. 수빈이 왔어? 아, 이게 천성대야? 네. 아 저기 있네 천성대. 네 수빈이만. 아 천성대랑 다 붙어 있구나 여기 천마중이랑 그런데. 이거 수학여행 필수 코스인데 그지? 여기 산책하기 너무 좋지 않아, 오빠? 여기 강아지 데리고 와도 좋겠어. 심각해, 진짜, 이거는. 우와. 우리 산에 찍어야지, 그치? 우리 오빠 사진 이거 뭐가 없어? 야, 이거. 야 이거 원래 이렇게 그렇게 꽂아놓고 먹는 거야? 아니 여기 덜어 먹어. 여기 아, 이렇게 뭐야? 해서. 아 또 이걸 찍는다. 어떻게 찍지? 그냥 찍어 진짜로. 느낌 있는데? 오버랑 틀리네. 야 근데 마실 거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실 거? 그러니까. 그래. 너가 저기서 찍어 있어. 이쪽으로 이렇게. 너무 졸려요. 너무 밥 먹으니까 너무 졸리네. 우리 가족들도 연인들도 강아지 산책도 오기 좋은 것 같아. 수빈아 텀블러 하나 골라봐. 네? 아니 그 예전에 쿠폰 받은 거 있거든? 네. 그거 남은 거 있어가지고 지금 보니까 있네. 아니 이거 생일날 선물 받는데 돈은 이거 남아. 우리는 하나씩 샀거든. 근데 남아 있어.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우와. 잘 넣었는데? 지금 일부러 저거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 먹기 직전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화질이 되게 좋아가지고. 난 찍어줄게. 아 진짜 이 인간은 안 돼. 뭘 못 맡겨. 설정해봐 설정샷. 근데 이거 맛있다. 오 비 와가지고. 이 오빠 어제 그 어디야 쪽파밭에서도 발목까지 담그고 다녔어. 네 진짜. 비 엄청 많이 왔잖아. 밭이니까 완전 다 빠지더라. 아 진짜 그러고 싶겠다. 여러분 저 제가 옷을 크게 입는 이유 유난히 배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몸이 어떤 몸이냐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몸이 골반이 없고 허리가 통짜예요. 그래서 요즘에 탑을 많이 입잖아요. 이렇게 크롭티? 전 크롭티 못 입어요. 헐렁헐렁한 거 입어야 돼. 저 해바라기 꽃박 받아 꽃박. 너도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줄까? 그 영상이 남겨. 뭐야 여기 무슨 피사샷도 아니고 왜 여기서? 여기 차에서 조금 이동 시간 있으면 잠들라 그랬는데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려. 경주월드 갈 거예요. 근데 일단 경주월드 가자. 근데 날씨가 이거 어떡하냐? 비 쏟아질 것 같아. 날씨가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아요. 지금 꾸리꾸리. 파에톤 드라켄 크라크. 수빈이가 그런 거야? 말해줬어. 그게 재밌는 거. 그거 그렇게 개수로 탈 수 있나? 세 개만 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 한번 봐봐야지. 네. 왜? 이거랑 놀이공원 처음 오잖아. 너가 나랑 놀이공원 처음 왔다고? 어, 아니야. 에버랜드 가봤잖아 저번에. 아, 티 탔다 티. 아,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만난 건 아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면은 5년 전, 6년 전. 와야 돼. 근데 사람이 있네, 그치? 어. 지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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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진다 진짜. 어, 오빠가 앞에 타야지. 다들 아, 물이 저렇게 맑을 줄 몰랐네. 마스크까지 다 적었어 여기. 나도 입에 다 들어갔어. 어. 이거 좀 이거. 이거 엄청 심해. 오. 꽉 잡아야 되겠다. 꽉 잡아야 돼. 오. 오. 생지, 생지 같아. 아, 나 진짜 물속에 같이 티 작은 부분. 나 봐봐. 머리. 머리 진짜 웃겨. 아, 씨. 이게 크라크. 크라크? 크라크야, 이거. 크라크. 야, 엄청 무서울 것 같아, 이거. 어, 360도 막 돌아. 4분인가 즐거운 시간 되세요. 힘들어. 여태까지 탔던 놀이기구 중에서 제일 무서워? 거의 탑 1, 2 하는 것 같아. 아니, 아까는 카메라 갖고 탄다 그러더니 어, 뭐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니, 카메라를 갖고 타는 게 아니라 가슴 파괴했다가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고정하는 거.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 헤드 떨어질 것 같은 거야. 맨 위에 뭐 매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다리를 약간, 이렇게 하게 된다? 아니, 나도 모르게 아까 막 욕했잖아. 옆에 어떤 학생이 이랬잖아. 혹시 유튜브 햄지님 아니냐고. 아. 아니 막 소리 깨끗 지르고 막 이랬는데. 아니 욕해가지고 그러고. 아니 저거 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이거 뭐라는지 알아요? 하는데 지영 왜 이렇게, 아, 나 무서워, 나 어떡하지? 아, 나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래요. 겁쟁이. 뭐, 벌써 근데? 머리는 다 마른 것 같아. 나는 안 말랐어, 할게. 내 머리 봐봐, 기다려. 어, 오빠 머리 기안84님 스타일이죠. 이거 뭐라는지 알아요? 아, 요즘 놀이기구 왜 이렇게 무서워졌니에요? 어, 이거 진짜 대박이네, 이거. 경주월드. 그러니까, 짧고 굵어. 그러니까 놀이기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크라켄 드락 뭐? 크라크. 드라켄. 그리고 뭐 물 배 타는 거 그것도 재밌고. 아무튼 근데 이게 두 개가 제일 재밌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사 먹을래? 어? 여기 사 먹으면 안 돼. 뭘로 가야지? 이거 좀 쉬는 타임에 가져줘야 돼. 아까 저거 타고서는 어떤 여성분이 되게 털털한 분이 아 진짜 죽이네 이러는 거야. 와 멋있어. 이거 타다가 멈추면 어떻게 해? 멈추면? 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오빠를? 오빠 같으면은? 기도해야지. 아 나 그리고 아까 나 그거 있었어. 그 크라크인가 아까 크라크. 이게 동그란 거 이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 360도 그때 여기를 딱 조이잖아. 아 그 여기 아니 나한테 딱 맞았었거든 그게? 딱 맞았는데 갑자기 한 번씩 더 누르잖아. 안 들어가는데 오거지로 팍 누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더 딱 든 거야. 근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아 얼굴이 시뻘거더라고 혼자. 아 좀 약간 답답했어 진짜 아까. 저기는 그건가 보다. 워터파크인가? 그치? 근데 지금 안 하는 거 같아. 불안치. 저거는 뭔가 회색 줄죠 뭔가 회색 길. 그니까 저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 저거 뭐야? 피에톤인가 봐 저거. 아니야 아니야. 저걸 한번 가보자 한번. 일단 저걸 마지막으로 타자. 뭐 안 찍고 있었네? 정신 지금 거의 헬렐레야 지금 정신. 지금 정신 헬렐레? 이거 그냥 보관해놓고 타자. 아 나 지금 미식거려가지고 타기 싫어 근데 솔직히 좀 미식거려. 일단 타고 오자. 근데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독수리 요새 알아 독수리 요새? 에버랜드. 그러니까 옛날에. 보통은 우리가 타는 거잖아 위에 놀이기구. 근데 이거는 위에 매달려 있는서 하는 거잖아. 다리가 분명 떠 있고. 근데 이것도 재밌다 진짜. 여기 다 재밌는 거 되게 많네 여기. 그치? 어. 이게 어릴 땐 안 그랬는데 근데 어른들이 막 어지럽다고 하잖아 이런 거 타면. 근데 그거 알 것 같아. 어, 나도 하나 먹을까? 여기 끝났어 이제 오빠. 저게 마지막 운행이고 이제 6시까지라 그러니까 나가야지. 경주월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길 잘했던 것 같아. 오길 잘한 것 같아. 사람 없어서 다 탔어. 그거 좋다야 그치? 바로바로 바로 탔어 진짜. 아예 안 기다렸으니까. 근데 요번에는 우리 편이었다 날씨가 그지? 그래도 아까 경주월드에서는 비 안 왔는데 경주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소나기 오기 시작했어 지금. 지금 표 끊었잖아. 근데 갑자기 비가 지금 되게 많이 온거든요. 좀 쉬자 일단 차에서. 기다려보자. 테슬라 리뷰 해드릴게요. 테슬라 리뷰. 어, 내비게이션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알지? 근데 차 이게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이게 그냥 차에 달려있는 건데 계기판이 없어요 이 차는. 그래서 여기가 계기판이고 그러니까 와이퍼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여기서 조작해야 되고 콘솔 박스도 여기 보통 이렇게 여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글로브 박스 이거 눌러가지고 열어야 돼요. 차 문 여는 것도 이 버튼으로 눌러서 열어야 되고 넷플릭스나 보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최대 장점이지. 그리고 시동 안 걸어도 에어컨 나오는 거 히터 나오는 거 그지? 그거 좋아. 이거 요즘에 이거 안 보신 분들 이거 보세요. DP 있거든요 DP. 이거 진짜 재밌어요. 밤에는 이쁘다 확실히. 너 사진 한번 찍어줄까? 응. 잘 찍었잖아. 나 진짜 코딱지만 하게 나온 코딱지만. 확대해서 잘라 이렇게. 사진하고 거리가 멀어. 아 여기서 안 나온다. 절로 와봐. 하나 둘 셋. 좀 머리 이렇게 해봐. 어 하나 둘 셋. 근데 여기 밤에 이쁘긴 하네 확실히. 아 우와 오빠. 어. 이렇게 도는 건가 봐. 가보자 한번 돌아서. 하나 둘 셋. 봐봐 나 진짜 잘 찍었다 이번 거. 왜? 이 뒷모습 찍은 게? 네가 확 돌아봤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네. 어디가? 비 온다 또. 이제 다 봤지 이제? 응. 어? 지금 가는 중이잖아. 어, 다 봤잖아, 그렇지? 응. 뭐 살라고? 하나만 사 그냥. 우리는 1인 1이야 그치?
아까 입으로 흉해서 쪼꼼 해가지고 거기 안 가고 딴 데로 온 건데. 여긴 아예 문 닫아버렸어. 그냥 거기 갈 걸 그랬어, 그치? 그러면 밥 먹었을 시대. 이거 예전에 스마트워치 샀거든요? 바닷가에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친구랑 바닷가 가서 바나나부터 사다가 거기서 끊어졌는데 없어졌대요. 돈은 되고. 한 달도 안 됐어. 그거 한 십 며칠 만에 잊어버린 거야. 빨리 먹고 가자. 지금 구겨 먹었는데 뭘.